오늘부터 2박 3일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3일 동안이나 가족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우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행을 같이 가는 멤버들인데, 일단 여행 멤버는 샘, 용용이, 록스, 이정훈입니다. 이 네 명에겐 단체라는 개념이 통하질 않는데 다음 상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 손에 지금 세 개의 알약이 있다. 너희들이 협력만 하면 한 명당 하나씩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탕이 땅에 떨어져서 먹지 못한 친구를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기보단 바닥에 떨어진 지 3초가 안 됐으니 그걸 먹으라고 권유하는 훈훈한 모습. 앞으로의 여행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에 TV를 보니 매우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근데 우리 잘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일단 그것만 대답해봐. 잘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뭐 아무튼 무사히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살면서 비행기 창문 보면서 실수한 건 처음이네요. 불행 중 대행으로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쏟아지니 오늘 충분히 놀아보도록 하죠.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아싸! 좋아 좋아! 대박사잖아 그거. 차 타며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출출해져서 점심으로 뚝배기 전복인가 모시기를 먹었는데 맨도랑 떳떳한 것이 썩 좋았습니다. 그 뒤 차를 타고 가다 발견한 멋들어진 바위 위에서 사진도 찍고 이어서 도착한 용머리 해안에서 재밌는 포즈로 사진을 찍어볼까 하다가 쌤한테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아, 되게 오해인 게 이제 저보다 쌤이 조금 더 반응이 빨랐던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쌤이 98%의 지분이 있다면 한 2% 정도의 제 힘을 보태지 않았나. 짜라라 짜라라. 왼쪽을 보면은 동료들이 있고요. 3일간 묵게 될 숙소를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딴딴딴. 예. 너무 돌아다녀서 배가 등에 붙을 지경이니 얼른 침부터 풀고 맛있는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등어와 참돔회입니다. 씁 아저씨 같지만 이런 것도 언제 해보나 싶어 안주로 짠도 해서 먹었습니다. 와, 고등어 맛이 미친다 진짜. 자, 오늘 트립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펀치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아, 그거 아세요? 힘센 친구가 있으면 펀치 게임은 무한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돌아와 잠을 청하려는데 쌤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당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지 같은 친구를 사귀었구나. 다음날 아침 폭우와 낙뢰가 떨어지는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는 동료들의 뒷모습. 마지 짐승이 아니라 새입니다. 새 이거 까마귀가 머리 위에 잠깐 앉았다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도 배고픔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숙소 주변에 마침 고기국수집이 있어 폭우를 뚫고 먹으러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심에 한 번 배부르고 양에 두 번 배불렀네요. 그렇게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나니 기적같이 날씨가 갯모습. 맨날 일기예보 틀린다고 뭐라 했었는데 이렇게 타이밍 맞게 틀려주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 지금 협재 해변에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해변에 온 것까진 좋았으나 바지가 좀 곤란해져가지고 바지가 다 젖어버려 급하게 겉옷으로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경찰이 없어 잡혀가진 않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음산한 숲을 지나고 자, 지금 정상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생각했던 정상의 느낌과는 뭔가 달랐지만 이 오름의 정상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반대길로 가도 서로 만날 수 있다 하니 두 명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세 명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가보자. 네, 안녕. 저는 왼쪽으로 롱룸과 네. 함께 갑니다. 야, 벌써 거의 안 보여. 야, 보여. 잠시 후 몇십 분을 걸었는데 만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야, 들리냐? 어? 소리나 소리나. 어디냐고요? 평소 같으면 얼굴만 마주쳐도 걷어 차주고 싶은데 산길에서 20분 이상 떨어져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얘들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뭐야 저? 현지 취재 기자와 원주민 둘을 만났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약간 죽는 게 아닌가라는 심정으로. 맞아, 여기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어. 친절한 원주민들에게 길 안내를 받아 울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멍청이다, 염소잖아. 그렇게 개구리들과의 교감을 마치고 네? 용용이 사진을 찍어주는 록스의 뒷모습을 찍어주는 김계종의 뒷모습을 찍어주는 쌤의 뒷모습을 찍어주는 이정훈의 모습. 그 후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어서 먹는 모습 찍는 걸 깜빡했네요. 그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들어와 꿀잠을 잘 줄 알았는데 어제 그 괴한이 다시 왔네요.
없어졌어. 아야 무서워. 이 뒤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음날 기적같이 일어나 보말칼국수로 해장을 하고 미술관에 가봤습니다. 이런 형식의 미술관은 생전 처음 와봤는데 아주 생동감 넘치고 재밌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왜 저랬나 싶기도 하네요. 타임머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빌어봅니다. 마지막 점심으론 갈치 예술을 감상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 기는 게 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비행기 셀프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했어야 했는데 머저리 같은 총무가 미처 하질 않아서 결국 비상구석과 애완견 옆자리석에 나눠 타게 되었습니다. 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공항 도착해가지고 주차장 가보니까 차가 고장나 있어. 와, 나 진짜 이런...